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.68명. 출산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보육 현장에서는 교사 한 명이 여러 아이들을 돌보는 게 현실인데요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에서는 올해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는 안심 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합니다. 서주원 기자입니다. 현재 각 어린이집의 교사 한 명당 법적 기준 정원은 만 0세 반이 3명, 2세 반이 7명, 3세 반은 15명입니다. 어린이집 정원 수는 그동안 보육 현장에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. 한 명 한 명의 차이가 보육의 질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0세 반을 예로 들면 급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사 한 명이 한 번에 두 명을 안고 대응하는 건 수월하지만 세 명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. 밥을 먹일 때도 두 명은 양쪽에 이렇게 떠먹일 수가 있는데 세 명까지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. 기어다니는 아이도 있을 테고 또 앉지 못하는 아이도 있고 또 자고 있는 아이도 있을 때 이럴 때 또 어려움도 뒤따르는 문제점이 있고. 노원구에서는 다음 달부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른바 안심 어린이집 사업이 추진됩니다. 핵심 내용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. 만 0세 반과 장애인 반은 교사 한 명당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, 3세 반은 15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겁니다. 대신 각 어린이집의 보육료 손실은 구청이 운영비 형태로 지원합니다. 올해는 총 87개 어린이집에 1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. 사업의 효과로는 아동 1인당 보육 면적 확대는 물론 집중 돌봄 강화, 지역 내 어린이집 간의 정원 불균형 현상 해소 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. 그동안 교사가 보살펴야 되는 아이의 숫자가 교사 역량에 비해서 너무 많았습니다. 처음으로 시도되는 일이어서 저희가 모범적으로 잘 해내면 이런 모범이 아마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. 정원수 축소 정책을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전체에 적용하고 장애아반까지 확대하는 건 전국 최초 사례. 노원구는 사업 대상 어린이집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.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.